발착륙은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문제, 아무런 저기가 아니에요. 완전 세기를 바꿀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시간이 약 36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미세한 작업들을 해내야겠죠. 36시간의 수술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지금 당장 수술을 할순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맞는 기증자도 찾아야 될 거고, 또그 기증자와 얘의 몸을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술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 연구를 내가 마치고, 2017년에 수술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근데 성공한 했나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중국의 이식 수술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의사예요. 그런데 그는 쥐의 머리를 이식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쥐가 불쌍해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중국에서 행해진 수술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인 닥터가 미국에서 행했던 수술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세르징 박사는 내가 너한테 행하는 머리를 절단해서 몸을 붙이는 머리 이식 수술은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대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수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천문학적인 의료비예요. 일단 수술 시간만도 36시간이 걸리고요. 이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의료비, 연구비가 들 거고요. 또, 뭐, 그에 따라서 이제 130명 정도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130명이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의사가 약 120억에서 130억 정도가 이 수술에 든다고 말을 했어요. 120억에서 130억이요. 그런데 의뢰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레리가 푸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에 기금을 좀 마련해 달라고요. 받겠다는 거죠. 자, 김연아 아이유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이거 잘 되면 이건희도 하겠네요. 사실 우리는 사실을, 신문에 난 팩트를 가지고 왔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인간의 머리를 이체로 젊은 사람에게 이식시켜서 너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부자들한테는 12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게 1200억이라고 해도 이건희 회장한테는 큰 돈이 아닐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뭐, 아니면 스티브 잡스는요? 굉장히 머릿속에 지식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새로운 몸을 이식받아서 그 새로운 몸에서 건강한 피를 공급받는다면 그들은 평생 살수 있는 걸까요? 근데 뇌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뇌혈관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는 못 살아요. 영원히는 못 살겠군요. 윤리적 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사가 내가 이 수술을 할수 있다고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어요.
미국 의사들은 야 병신 야 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태까지 역사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없어. 인간한테 이걸 붙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일편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들먹거리기도 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성공 경험이 있느냐? 1970년에 원숭이 두 마리를 하나는 목을 잘라서 두 마리 목을 잘라서 한 마리의 목을 다른 쪽에다 이식시킨 일이 있대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수술 후에 약 열흘 정도 살아남았대요. 원숭이가 죽게 된 이유는 몸 안에서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죽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열흘 살고 죽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만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이따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 수술에는 또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Number one, 기증자를 찾아야 돼요. 기증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보통 뇌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뇌는 죽고,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 또는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서 사망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뭔가 뭐 피, 뭐 이런 것도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수술 과정을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된다. 그 과정을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자, 먼저 수술 전에 이 두 사람의 몸을 완전히 냉각시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냉각된 상태에서 머리만 큰 그 사람 있죠? 러시아의 발레리의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몸을 기증하게 되는 사람도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뀐 부분, 목과 얼굴을 혈관 튜브를 통해서 일단 혈관으로 피를 공급해야 된대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으로 산소가 있는 피를 공급받게 되면 뇌는 작용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접합을 해야 될까요? 혈관은 붙였어. 혈관은 보통 위로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뇌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잘려져 있는 몸은 어떻게 붙이느냐? 이때 PEG라고 불리는 물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척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척수. 척수가 이렇게 척추 안에 이렇게 흐르는 건데 그 척추 안에 흐르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각종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척추 안에 이렇게 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내가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 그 물질을 통해서 내 뇌가 이게 아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PEG라는 걸 써서 여기 접착을 해놓는데 일부러 3, 4주 동안 혼수 상태로 둔대요. 왜? 3, 4주 동안 혼수 상태로 둬야 얘가 움직이지 않을 거고 움직이지 않아야 목과 머리가 완전히 몸과 머리가 완전히 붙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몸에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거부 반응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면역 이 두 개의 다른 물질이 만나서 몸에서 막 싸우는 거야. 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나 여기 왜 들어왔어? 이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강력 억제제를 투여한대요. 여기까지가 의학 지식이 제가 없는 상태로 제가 이해한 바예요. 인간이 사람의 목을
사람의 몸에다가 붙이고 싶은 일은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1857년입니다. 프랑스의 1857년이 여러분 100년도 넘었어요. 150년 정도 됐네요. 150년 전에 한 프랑스 의사가요, 개의 머리를 자릅니다. 개의 머리를 잘라서 산소가 있는 피를 개의 머리로 이어지는 동맥에 주입을 합니다. 머리가 절단되고 나서 8분 안에 혈액을 주입해야 돼요. 8분 안에요. 그러면 보통은요, 머리가 딱 잘려요. 만약에 사람이고 개고 머리가 잘리면 최대 12초까지 눈과 안면 근육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이 잘린 상태라도 아직 눈은 깜빡거릴 수도 있고 입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8분 만에 혈액이, 그러고 나서 개는 죽어요. 그런데 8분 후에 산소가 담긴 혈액을 주입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가 자신의 의지로 눈과 얼굴을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잘라고 나서 피를 주입했더니 그 피만으로도 동물은 얼굴 부분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그건 1857년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머리 이식 수술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1887년이에요. 이번에는 프랑스인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의사가요, 프랑스에서 당대 최고의 이식 수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 피를 주입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실험하냐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사형수입니다. 사형수가 머리가 잘리고 죽게 되는 사형수의 머리를 가져가다가 최대한 빨리 혈액을 주입하게 되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첫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첫 실험 대상, 목이 잘리는 사형이 처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학팀들은 자신의 그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배달되기를요. 근데 목이 배달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목이 다시 그 죄수가 있는 그 감옥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병원에 어디 담겨져서 차로 운송해서 여기까지 오기는데 1시간 20분이 걸린 겁니다.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은 이미 이 너의 머리 부분에 있는 많은 신경이 죽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